경기도의회가 30년 가까이 이어진 효원로 청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광교 신청사에서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소통과 화합에 새천년 경기도의회라는 비전을 내걸고 지방의정의 질을 높일 거라는 기대를 모읍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사가 새로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기 융합타운 내 3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건립된 신청사는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 의장실과 위원장실을 포함한 142개의 의원실이 신설돼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고, 회의와 복직 공간이 늘어났습니다. 의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본회의장은 천장과 외벽이 유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나 투명하게 볼수 있는 열린 의사당을 구현한 겁니다. 시설뿐만 아니라 스마트 의회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해 의정 효율을 높였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으로 종이 문서는 사라지고 의사결정 체계도 대폭 줄였습니다. 의정 포털 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내부 소통과 업무 처리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본회의와 예결특위 회의에 국한됐던 인터넷 생중계를 상임위 회의까지 확대 실시합니다. 경기도의회는 광교시대 새천년의 시작을 공표하며 새로운 터전에서 자치분권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경기도의회 광교시대는 시대적 공간과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지방자치의 신기원이 될 것입니다. 경기 융합타운에는 도의회를 시작으로 도청과 도교육청이 입주할 예정으로 기관 간의 상승 효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는 만큼 더욱더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대회의실을 대관하고 경기마루와 실외광장, 썬킁 광장 등 주요 공간을 도민들에게 개방해 열린 청사를 이루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 주요TV 최창순입니다.